예, 그 이제 현금 흐름표 이거 앞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게 보세요. 현금 기준 발생 기준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일단 요 문제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죠? 현금 기준 순이익 이게 그죠? 100원인데 이렇게 이것을 발생 기준으로 요 순이익으로 전환하면 얼마고 이렇게 얼마고 물어봅니다. 요게 100원인데 요거 얼마고 그죠? 요게 100원인데 요거 얼마고 요게 주어져야 되겠잖아, 그죠? 요런 자료 주어지겠죠? 요게 주어지는 자료가 주어지잖아. 요게 주어지는데 요게 네 가지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렇게 알겠죠, 그죠? 그래 네 가지가 주어져요. 이거 네 가지밖에 이거 외에는 없잖아, 그죠? 자산, 부채, 수익, 비용. 그 자산이 증가했다, 부채가 증가. 자산 증가는 더하고 부채 증가는 빼고 알겠죠?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고 이 자산 증가는 더하고 부채 증가는 다 빼고 자산이 증가되면 이익이 증가되죠. 더해주고 부채가 증가되면 이익은 감소하잖아. 빼고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 증가되겠죠. 더하고 비용이 생기면 이익 감소하잖아. 그럼 뺀다. 그죠? 자산의 증가와 수익은 더하고 부채 증가와 비용은 뺀다. 알았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요거 알았죠, 그죠? 자산 증가는 더하고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다. 그럼 반대 보세요. 자산 감소는 어떻게 할까요? 감소. 마이너스 해야 되지. 부채 감소는 플러스. 알았죠?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부채 감소는 플러스. 알았죠?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다, 그죠? 요거. 그럼 실제 요 모양을 한번 보면서 이해되죠, 그죠? 문제를 한번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 한번 보세요. 실제 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문제 한번 볼게요. 그게 교재, 우리 교재, 그죠? 449쪽, 449쪽입니다. 그쪽에 19번, 449쪽에 19번 문제 보세요. 찾았죠? 19번. A 회사 1년도 현금 기준 당기 순이익은 8만 원이다. 다음은 전기 말에 비하여 증감된 자산과 부채 비용이다. 이를 이용하여 발생 기준 이익을 구하면은 얼마고? 그럼 문제 알겠죠, 그죠? 현금 기준 이익에서 발생 기준 이익을 전환하면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 문제 보세요. 현금 기준 이익에서 이 현금 기준 이익에서 이것을 우리는 발생 기준 이익으로 전환하면 얼마고 이런 묻잖아, 그죠? 현금 기준 이익이 얼마죠? 8만 원이죠. 8만 원을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면은 얼마고? 현금 기준 이익 8만 원을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면은 얼마고? 그럼 아래 박스에 주어진 거 있죠? 나와 있잖아. 그죠? 그 자료가 지금 5개 나와 있네. 기억 보세요. 매입 채무는 무슨 계정이죠? 부채죠? 부채가 5천 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번째. 매출 채권은 자산 계정. 자산이 2만 5천 원 감소했다. 자산 감소는 어떻게? 마이너스. 선거 비용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했다. 자산 증가는
플러스. 할 수 있겠죠? 미지급 비용은 부채 계정입니다. 그죠? 부채. 부채가 감소했네. 부채 감소는 플러스. 감가상각비는 비용. 비용은 이거 있잖아. 이거 비용은 마이너스. 알았죠? 5천원 마이너스. 끝났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답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자, 이거 계산할 때 우리 이걸 먼저 합니다. 이거 먼저 하세요. 8만에서 그냥 계산기 빼고 더하면 되잖아. 그죠? 그냥 하는 요걸 먼저 하자. 요거. 요걸 먼저. 알겠죠? 요걸 먼저 계산합니다. 먼저. 박수를 먼저 하자. 먼저 합시다. 자, 이거 먼저 할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더하면은 마이너스 35,000원이죠. 플러스 하니까 얼마? 7,000원이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상계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8,000원. 그죠? 요걸 먼저 했습니다. 박수. 그리고 자, 보세요. 이제 요 박스가 28,000원, 마이너스 28,000원이니까 여기 보세요. 8만원에서 28,000원 빼면 되죠? 8만원 마이너스 28,000원 하면 얼마? 52,000원. 이제 계산을 이래 하자 이겁니다. 요걸 먼저 하자. 알겠죠? 예, 왜 먼저 해야 되는지를 이따 설명드릴 거니까 제 따라 하세요. 알겠죠? 먼저 하고 요래 계산을 8만원에서 요거 빼면 요거 나왔잖아. 52,000원. 답. 정답 맞죠? 몇 번? 1번. 이게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말고 있으면 되겠네. 자산 증가는 플러스, 부지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 알았죠? 요걸 먼저 계산한다. 그죠? 계산하고 이렇게. 요게 만약에 플러스 20 나왔더라. 그럼 100원 플러스 20은 얼마? 120. 그죠? 이렇게. 자, 이제 됐습니다. 그죠? 이번에 요거는 이제 우리 19번 문제 해봤고, 그 옆에 있는 이제 18번 문제 해볼게요. 18번 한번 해봅시다. 18번 한번 읽어보세요. 19번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18번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빌딩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 임대료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임대료 수익은 얼마고, 발생주의에 의해, 발생주의나 발생기준 같은 말입니다. 발생주의에 의할 것, 이래 했잖아. 문제가. 그러면은 이 문제는 현금주의에서, 즉, 현금기준에서 발생기준으로 전환하는 문제구나. 그죠? 현금기준에서 발생기준에 하면은 얼마고 무섭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익을 묻고 있네. 그죠? 현금 기준에 의한 순익과 발생 기준에 의한 순익. 이거다. 그죠? 박스. 주어진 자료. 자, 18번. 자, 보니까 미수 임대료가 나왔네. 그죠? 미수 임대료가 무슨 계정? 앞에 미수가 있으면 뭐죠? 안 받은 거잖아. 자산. 그죠? 그럼 240만 원이 310만 원 됐죠? 그죠? 연도가 바뀌어 있잖아. 그죠? 2001년 말은 240만 원이 2년 만에 310만 원 됐다. 그죠? 240만 원이 310만 원 됐다는 거는 70만 원이 증가됐죠. 자산의 증가는 어떻게 한다? 자산 증가. 어허. 자산 증가는 뭐라 그랬죠? 플러스 70만 원. 그죠? 알겠죠? 두 번째, 선수임대로, 선수는 부채잖아. 부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00만 원이 620만 원 됐잖아. 감소됐죠? 얼마가? 190만 원. 부채 감소는? 이걸 자꾸 기억하세요. 이거. 부채 감소는? 플러스 190만 원이구나. 끝났네. 요걸 먼저 하자 그랬습니다. 요거 먼저 하면 얼마? 플러스 얼마? 260만 원.
이제 마무리. 이거 얼마나 그랬죠? 이거 얼마나 그랬죠? 요게 얼마, 요거 구하라 그랬잖아. 요게 하나 주어지겠지? 그거 나와 있잖아, 그. 현금 얼마 받았죠? 2천만 원.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걸, 여기에다가 요거 더하니까 답이 얼마죠? 2,260만 원. 답이다. 됐죠? 예.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알았죠? 자, 이번에 17번. 이제 한번 해보세요. 17번. 17번 한번 해봅니다. 자, 이 문제도 보세요. 한국에서는 현금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현금 기준. 외부 보고 시에는 발생 기준에 의해 공시한다. 현금 기준에 의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12만 6천 원이다. 외부에 공시할 법인세 차감전 이익 얼마고, 외부에 공시하는 것은 발생 기준이다. 그죠? 그럼 말을 바꾸면은 현금 기준에 의한 것은 12만 6천 원일 때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 얼마고 묻잖아. 그죠? 알았다. 그러면은 이 문제도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는 문제구나.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이다. 그죠?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이 얼마냐? 12만 6천 원.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죠?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은 12만 6천 원인데,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 얼마고 묻습니다. 그렇죠? 알았죠? 자, 주어진 자료 박스. 요 박스 보니까, 자, 매출 채권 나왔네. 매출 채권은 무슨 계정? 자산. 자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소됐죠? 자산 감소 어떻게? 마이너스. 4만 2천 원. 맞죠? 4만 2천 감소됐다. 그죠? 알았죠? 두 번째, 매입 채무는 부채죠? 부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채가 증가됐네. 부채 증가는 어떻게 해? 마이너스. 얼마가 증가됐죠? 예, 3만 1,500원. 예, 끝났다. 자, 이걸 먼저 하자 그랬습니다. 박스를 먼저 계산한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얼마? 7만 3,500원 나왔네. 그죠? 그럼 이제 마무리. 12만 6,000원에서 마이너스 7만 3,500원 빼니까 요거 나오잖아. 답. 그죠? 얼마? 에, 5만 2,500원. 몇 번? 4번 정답. 알겠죠? 답이다. 이해되죠? 이게 뭐죠?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이해되죠? 자, 됐습니다. 한 세 문제 풀어보면 이해되죠? 자, 이거 보세요. 이제 1회 앞으로 한번 보세요. 자, 1회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구했다. 그죠? 100원에 이걸 먼저 했잖아. 120원 나왔다. 그럼 만약에 요게 주어지고 요거 구해봐라 이랍니다. 그죠? 이렇게.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반대로 해야 되지. 그죠? 이걸 이렇게 굴러가면 이걸 바꿔야 되잖아. 반대로. 이걸 반대로 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헷갈린다. 우리는 요거는 그대로 쓰자. 우리끼리 알겠죠? 이거는 그대로 사용, 이래 가든 똑같이 해버리고, 마지막만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얼마에서 20원 더 하니까 120원이더라? 생각해봐야 되잖아. 요것이 어떻게 하면 되죠? 빼면 되지. 100원. 알겠죠? 여기서 이래 가더라도 결국은 요걸 그대로 사용하자. 편법. 우리끼리. 마지막만 이래 하자. 이렇게. 알았죠?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죠?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서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으로 전환한다. 그럼 똑같이 해놓고 나서 얼마에서 요거 더하니까 요거 나왔네. 요거 어떻게 하면 되죠? 빼면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거 구해봐라 하면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5만 2천, 여기서 얼마에서 요거 빼니까 요거 나왔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더하면 되지. 더하면 되고, 그죠? 답 구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얼마에서 빼니까 이거 나왔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더하면 되지. 그럼 우리는 이걸 바꿀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대로 사용한다. 이걸 이렇게 변경하든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가든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 가든 우리는 이건 그대로 사용하고 모양만 마지막으로 일하면 되죠. 현금 기준에서 알겠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을 고치는 이게 바로 무슨 문제냐? 현금 흐름표 문제입니다. 현금 흐름표. 그럼 발생 기준을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손익계산서. 요거는 현금 흐름표다. 그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 계산은 요건데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전환하는 문제나 발생 기준에서 현금 전환하는 문제 결국은 같은 거다. 그죠? 같다 보면 돼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모양만 한 문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지금부터 문제 봅니다. 자, 책 한번 보세요. 우리 책에 바로 답 바로 한 갈게요. 442쪽을 보세요. 그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바로 갑니다. 이제 똑같이 이제 알았으니까 그죠? 442쪽에 6번 문제. 442쪽에 6번 문제 보세요. 6번. 다음 주어진 자를 이용하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해보세요. 자, 그 말을 잘 보세요.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현금 흐름표 있는 거죠. 요거 우리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이다. 그죠? 그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표상의 영업활동이니까 현금 흐름표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 그럼 이 문제는 계산 문제는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 구해봐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다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금 흐름표에 의한 현금 기준에 의한 현금 기준 이익 얼마고 알겠죠? 그럼 자 우리 조금 전에 이래 했잖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요거 현금 흐름표 나왔다 그죠? 그럼 이렇게 좀 뭐 이 문제는 그럼 결과적으로 현금 흐름표에 이익 구한다 그죠? 요거 구한다. 요쪽은 뭐가 있죠? 한쪽은 뭐죠? 발생기준. 이거는 발생기준 이익이 되겠죠? 그죠? 크게 보세요. 박스를 보세요.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에 단기순이 나와 있죠? 손익계산서는 무슨 기준? 무슨 기준? 손익계산서는 무슨 기준? 발생기준이잖아.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순익이라는 것은 무슨 기준에 의한 순익이다? 발생기준에 의한 순익이란 말입니다. 알았죠? 손익 포괄 손익계산서의 순익이란 말은 무슨 기준? 발생기준. 알았죠? 이제 그러면은 발생기준이 나와 있다. 얼마 나와 있죠? 그게 20만 원. 요거 주어지고 요거 구해봐라 이거네. 우리는 그래도 항상 그죠? 그대로 두고 나서 요것만 자 이제 가운데 박스 자료 몇 개 주어졌죠? 그게 몇 개 주어졌습니까? 주어진 게 몇 개? 세 개 맞죠? 세계 첫째 뭐죠? 강가상각비. 유형에 강가상각비 나와 있잖아. 유형상 강가상각비. 강가상각비는 무슨 계죠? 비용. 비용 어떻게 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 아래. 재고자산 나왔네. 재고자산은 자산계정 뭐 됐지? 어떻게 됐습니까? 자산이 어떻게 됐죠? 감소됐죠? 자산 감소 어떻게? 마이너스. 됐죠? 또 하나. 매입채무로 부채다. 부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채가 감소됐죠. 부채 감소는 플러스. 다시 올라갑니다. 손익계산서 이익은 발생기준. 알았죠? 강화상업비는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자산이 감소됐죠. 마이너스. 부채가 감소됐으니까 플러스. 끝났다 그죠? 여기 알겠죠? 네, 자. 하나만 잘 알면 항상 그렇습니다. 계산 문제라는 거는 한 문제만 정확히 이해하면 나머지 문제는 전부 숫자만 밖에 나옵니다. 알겠죠? 요 하나만 잘 이해하면 되지. 뭐. 잘 보세요, 보세요. 자, 요거부터 이제 계산하자. 얼마죠? 마이너스 7,000원이지. 마무리 어떻게 하자? 얼마에서 7,000원 빼니까 얼마? 20만 원. 그죠? 얼마에서 요거 빼니까 요거 나온 거잖아. 요건 얼마? 20만 7천원. 정답. 답 찾으세요. 몇 번이죠? 2번 정답.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예. 요게 현금 흐름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해했으면은 반복하셔야 되잖아. 그죠? 자꾸 이제 복습.
알았죠? 우리 할 거는 딴 거 없습니다. 자꾸 복습하셔야 되지 뭐, 그죠? 자, 이번에는 432쪽으로 돌아옵니다. 432쪽에 432쪽에 3번 아래 기본문제 3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영업활동 순현금흐름 얼마고 무엇입니다. 그죠? 아, 이 말도 마찬가지 알겠죠, 그죠? 영업활동은 이제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에 현금흐름이라는 것은 현금기준 이익 얼마고, 그죠? 현금기준에 의한 순이익 얼마고 무엇입니다. 아, 현금기준에 의한 순이익이 얼마고 묻고. 그럼 요즘 한쪽은 주어져야 되지. 한쪽은 주어져야 됩니다. 그죠? 예. 거기 보니까 박스에 보세요. 단기 손익이 30만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알겠죠? 발생 기준이다. 그럼 이제 여기 주어진 자료. 그죠? 예. 박스. 요거는 몇 개 주어졌습니까? 4개. 그렇지. 4개 맞잖아. 그죠? 자, 이제 항상 저하고 같이 하듯 한 발 앞서서 하셔야 됩니다. 예, 뒤 터지면 안 되잖아. 그죠? 감가상각비가 3만 원 나왔네. 감가상각비는 무슨 계정? 비용. 비용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두 번째, 재고 자산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다. 자산 증가는? 플러스. 매입 채무 부채. 매입 채무 부채다. 그죠? 부채가 증가됐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됐죠? 마지막. 기계 장치를 처분했습니다. 장부의 금액 7만 원짜리를 9만 원에 팔았답니다. 기계 장치를 팔았는데 장부 금액이 7만 원짜리를 9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익이 얼마? 2만 원. 그렇죠. 이익은 어떻게 한다? 플러스. 끝났습니다. 그죠? 예. 박수. 예.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길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9만 원, 플러스는 플러스 길이, 얼마? 6만 원. 요 계산하면 얼마? 얼마? 마이너스 3만 원이죠. 마무리. 얼마에서? 얼마에서 3만 원 빼니까 30만 원 나왔다. 그죠? 얼마에서 그거 빼니까 요거 나왔다. 답은 얼마? 예, 33만 원. 정답. 알겠죠? 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알았죠? 예. 자, 이제 또 뒤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가서, 이번에 9번, 443쪽에 9번 문제 하나 더 해볼게요. 9번. 9번 문제 찾았죠? 예, 찾아서 한번 해봅시다. 9번 문제. 예, 한번 해보세요. 9번 문제입니다. X1년에 A에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구한 것은 영업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업활동은 그런 경우 현금흐름표다. 현금흐름표에 의한 현금기준에 의한 이익 얼마고 요거 묻고 있다. 알았고. 그럼 박스에 주어진 거 당기순이 2천만 원 무슨 기준? 발생기준. 아, 이제 알겠다. 그죠? 그럼 주어진 자료 박스 이렇게. 그죠? 네, 넣어볼게요. 자, 잘 보세요. 하나하나 잘 봅니다. 감가상각비는 무슨 계정? 비용. 비용 어떻게 하고? 마이너스. 두 번째, 사채상환 손실 나왔습니다. 손실도 무슨 계정? 비용. 비용 어떻게 해? 마이너스. 유행계산 처분 이익 나왔죠. 이익은 뭐죠? 수익. 수익은 플러스. 수익 플러스 맞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했죠. 그죠? 다시. 감가상각비는 비용 마이너스 했고, 사채상환 손실은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했고, 유행예산 처분 이익은 수익이니까 플러스 했다. 그죠? 그 다음 자 보세요. 사채상환 나왔잖아. 사채는 부채잖아. 부채 갚아줬습니다. 부채는 무슨 활동? 재무활동. 지금 문제는 무슨 활동이라 그랬죠? 영업활동 그랬잖아. 그죠? 이거는 지금 영업 활동만 하는 겁니다. 그죠? 아, 영업 활동만 하는 거니까
사체는 부채니까 제외. 제외. 알았죠? 마지막. 유형자산의 처분, 자산 나왔네. 자산은 또 무슨 활동? 유형자산은 무슨 활동? 투자활동. 투자활동이니까 제외. 다시. 사채는 부채, 재무활동이니까 제외. 유형자산은 자산, 투자활동이니까 제외. 알았죠? 제외했다. 왜 제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있는, 자, 우리가 여기 하는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이 자산은 모두 이제 영업활동에 관련되는 거다. 그죠? 알겠죠? 영업활동에 관련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은 제외되고 나면 끝났네. 얼마? 마이너스 얼마? 200만원. 그죠? 얼마에서 200만원 빼니까 2000만원이더라. 답은 얼마? 2200만원. 정답. 요거는 감평 기출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사 문제. 그럼 9번에서는 조심할 거, 사채 상황과 유형 처분이 왜 제외된지 아시겠죠? 사채는 무슨 활동? 재무 활동. 유형자산은 무슨 활동? 투자 활동. 문제가 무슨 활동? 영업 활동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제외됐다. 아시겠죠? 하나 더 깨 보세요. 이번에는 11번. 11번 곧 한번 해볼게요. 11번, 아, 11번 하기 전에, 예, 우선 저거 13번을 먼저 할게요. 13번 하나 더 하고, 13번 볼게요. 13번. 한번 해보세요. 13번. 13번이다. 이번에는 13번. 13번 문제. 자, 다음 자료인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구해보세요. 영업활동은 현금흐름표. 현금기준이다. 그죠? 현금기준 이 구해봐라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 이제 감정 잡히죠. 그죠? 예, 박수해 보세요. 당기순이 2000만 원. 그 2000만 원 무슨 기준? 발생기준. 그럼 가운데 이제 주어진 자료, 그죠?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렇죠? 자, 이제 대입합니다. 하나씩 자, 해볼게 보세요.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비용 어떻게 해요? 비용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또, 퇴직급여, 퇴직급여를 무슨 계정? 비용 맞죠?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왔죠. 이익은 뭐? 수익. 수익은 어떻게 하고? 플러스. 맞죠? 됐습니다. 자, 은행 차입금이 나왔네. 차입금은 뭐죠? 부채. 부채. 부채는 무슨 활동? 부채는 무슨 활동? 재무. 제외. 제외. 제외입니다. 유형자산의 처분 나왔네. 여분의 처분, 자산의 처분, 자산의 처분은 무슨 활동? 투자 활동. 제외. 제외. 알았죠? 그럼 끝났다. 요거. 결국 얼마? 이것도 얼마? 마이너스 200만 원 나왔네. 얼마에서 200만 원 빼니까 얼마? 2000만 원이더라. 답은 얼마? 2200만 원. 됐죠? 자, 하나 더 볼게요.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16번. 16번, 뭐, 16번, 예, 그거 한번 해보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16번 하나, 예, 같은 건데, 자, 보세요. 16번 하나 해볼게요. 지금 이런 문제 좀 어렵죠, 그죠? 예, 제외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 시험에는 거의 다 뭐 자산, 부채, 요래 수입 비용은 간단하게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좀 어렵다, 그죠? 16번, 왜? 재무활동하고 투자할 때 막 같이 나오잖아. 그죠? 제외되는 게 있잖아. 그죠? 예, 그런 게 있어요. 잠깐 어렵죠. 그죠? 어렵지만은 같이 이해하면서 우리, 예, 하도록 합시다. 정리할게요. 16번 보세요.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 위한 자료인데, 영업활동을 인한 현금 적 얼마고? 마찬가지다. 그죠? 영업활동 그랬죠? 영업활동은 무슨 무슨 기준? 현금 기준. 요거 얼마고, 현금이 증가된 거는 이익, 현금 증가 이익이니까 결국 묻는 게 그러면은 현금 기준 이익 얼마고 묻습니다. 박수. 포괄 손익 계산서의 당기 순익은 300만 원이다. 발생 기준에 의한 당기 순익은 30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발생기준에 의한 단기손해가 300만원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스, 자, 여기 들어갑니다. 박스에, 이 박스. 자, 이제 하나씩 할게 보세요. 니언부터, 니언은 뭔게 보세요? 니언이 뭐죠? 유형자산 강화상업비는 비용이죠. 비용 어떻게 하고? 마이너스. 두 번째, 디귿 사채하는 발행 자금 상각, 상각은 비용이잖아. 상각은 비용입니다. 비용은 마이너스. 다음, 영업권 상각, 이것도 뭐죠? 비용이죠. 비용은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미용. 이자 비용을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요거, 예, 요것 이제 조금 어려운 건데 제외됩니다. 제외. 이자 비용을 지급, 제외. 일단 제외다 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나왔죠. 비용입니다. 마이너스. 광고 선제비 지급도 제외. 제외. 퇴직급이 뭐죠? 비용이죠. 마이너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 금액이 모두 마이너스니까 다 더하면 얼마죠? 얼마 나오죠? 377만원 나오네. 얼마에서 이거 빼니까 이거 나왔다. 그럼 얼마? 677만원이다. 답은 맞죠? 그죠? 예. 자, 그것은 이제 왜 제외해 그랬잖아. 그죠? 제외되는 거, 자, 여기 보세요. 그게 이제, 요, 이제, 마지막 어록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자, 보세요. 요거 할 때, 요거 할 때, 요거 할 때. 자, 요거, 요거, 이제 요거. 여기에서 제외되는 게 있었다. 그죠? 제외되는 것은 영업활동으로 하는, 이건 영업활동으로 했으니까 영업활동 외에 말하면은 투자활동이 나오거나 재무활동은 뭐 했죠? 제외했죠? 그러니까 자산이나 부채자본 넘어 제외다, 그죠? 알겠죠? 이건 제외했고. 그 다음 하나 또 있잖아, 그죠? 여기 뭐 현금이 나갔다. 현금을 지급했다. 돈이 나간 거, 이것도 제외됩니다. 왜 제외되는지 볼게요. 보세요. 자, 우리가 이거 보세요.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보세요. 현금 흐름표, 현금이 나간 거죠? 현금만 하는 거잖아. 그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이해를 하면은, 이해, 요, 한번 보세요. 현금, 뭐, 요, 현금만 주고받은 거잖아. 근데 요, 보세요. 발생기준이라는 거는 현금 나간 거하고 요, 현금이 안 나갔죠? 그죠? 그럼 현금 부분하고 요 부분이 묶여진 거잖아. 현금 기준은 100원이고 발생기준은 얼마죠? 120원이죠? 그러면 현금 기준은 현금만 나간 거고 발생 기준은 현금도 있고, 요거 돈 아예 안 받았죠? 요거 제가 예상을 할게요. 예상. 돈 안 받았잖아. 그죠? 안 받았고, 안 좋은 거 있으면 이건 제외해져. 요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현금만 하면은 현금 기준이고, 발생 기준은 현금 거에선 같이 하는 거잖아. 그죠? 요게 현금 기준이고, 그죠? 발생 기준 여기까지죠. 그죠? 이거 같이 하는 게 발생 기준이잖아. 요번 들어가죠? 결국은 요걸 제가 예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현금 기준은 현금만 했고, 발생 기준은 여기까지 다 해야 되니까, 요거하고 요거 한 거잖아. 요 두 개, 그죠? 자, 말을 바꿀게요.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을 옮긴다는 거는 결국은, 그죠? 말을 바꾸면은, 여기서 요를 바꾼다는 요걸 없애버리는 거잖아. 응.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을 바꾼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요걸 가지고 요걸 바꾼다는 건 요걸 없애버리는 거 맞죠? 그죠? 여기서 여기로 온다는 건 요걸 더 하는 거지. 결국은 말을 바꾸면은 다시 현금 기준은 현금만 있는 거고 발생 기준은 현금이 두 개 있잖아. 요걸 요래 바꾼다는 건 요걸 더 추구하는 거고 요걸 요래 바꾼다는 건 요걸 없애는 거지. 요거는 똑같이 그대로 놔두잖아. 요 부분이 없어지면 무슨 기준? 현금 기준. 여기 들어오면 무슨 기준? 발생 기준이잖아. 요거는 관계 없죠? 무슨 알겠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 요거는 관계 없다. 그래서 제외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 부분만 더하고 빠는 거지. 요거는 그냥 그대로 살아있잖아. 그래서 현금 지급이 있으면 요거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16번 거기에 나와 있는 미용 이자 비용을 지급했다. 시어주고 막 광고비 지금 나오죠, 그죠? 지급한 거는 뭐 한다? 제외. 현금 나가는 거는 제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외됐다.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제외되는 거다. 그런 거만 하나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하나만 더 할게요. 11번, 그러면 이제 거의 문제 다 합니다. 그죠? 11번 문제,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11번 보세요. 11번 한번 해봅시다. 11번. A에서는 8만 5천의 단기 순익을 보고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을 계산하면 얼마고 물었습니다. 아, 뭐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발생기준에 의한 이익은 얼마인데? 8만 5천 원인데.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무슨 기준? 현금기준 얼마고? 항상 현금기준 앞에다 적으세요. 현금기준과 발생기준이다, 그죠? 현금기준에 의한 순이익과 발생기준에 의한 순이익이다, 그죠? 요 관계인데, 문제를 보니까 지금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다. 영업활동은 현금기준 요거 얼마고 물었습니다. 발생기준은 얼마라 그랬습니까? 8만 5천 원. 알겠죠? 여기까지. 자, 이제 박수. 주어진 거. 박수. 자, 안에 있는 하나씩 봅니다. 기억 보세요. 감가상각비 나왔네.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하고? 비용이죠. 어떻게? 마이너스. 두 번째, 산업재산권 상각비 나왔네. 상각비는 비용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8,000원. 디귿. 급여 지급 어떻게 하고? 제외. 여기 있잖아, 이게. 제외. 돈 나간 거는 제외. 알았죠? 예. 제외한다. 다음에는 사채 발행 차금 상각 나오는데 상각 뭐하고 비용.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됐죠? 차익금을 상환했답니다. 차익금은 부채잖아. 부채는 무슨 활동? 재무활동. 제외. 제외. 알았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비용이죠. 마이너스. 오, 끝났네. 그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수 계산할까요? 먼저 계산합니다. 요거 마이너스밖에 없네. 다 더하면 되겠다. 그죠? 다 더하면 얼마죠? 예, 마이너스 요거 33,000원이죠. 자, 이제 마무리. 얼마에서 요거 빼니까 요거 나왔네. 그죠? 얼마에서 요거 빼니까 요거 나왔잖아. 더하면 되죠? 더하면 얼마? 11만 8천 원. 몇 번이 답이죠? 2번이 정답이다.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현금 흐름표. 그럼 이제 재무제표까지 하면은 모든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분석은 지난주에 했잖아, 그죠? 분석까지 했고. 다 끝났습니다. 이래서 재무회계 부분이 전부 다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예, 다 끝나고, 회계 원리 과정 예, 끝나고. 그, 이제, 다음, 이제, 1월부터는 다시, 이제, 예,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합니다. 예, 이제, 심화 과정해서 1월, 1, 2월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 끝내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